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1890년 말에 조선을 방문한 세비지 랜드원은 파리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세계의 오지를 많이 탐험한 영국인으로 지적이고 학식이 풍부한 퍼시벌 로웰이나 맥켄지 기자와 달리 다소 엉뚱하고 서민적 친화력이 있는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달리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20대 후반의 젊은이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조선 사람들이 푸른 눈의 외국인을 경계했지만 언젠가부터 동대문 근처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의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는 점점 인기를 얻었고 친구를 얻었습니다. 많은 조선 사람들이 그의 그림이 멋지다며 직접 모델이 되기도 했고, 모델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조선에 오기 전에 일본 원주민 아이누족, 그의 표현에 따르면 털복숭이 야만인들 속에서 그림을 그리다 돌멩이 세례를 받고 예술을 모르는 이들 속에서 초상화를 그리는 것은 위험한 공연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 사람들이 그림을 볼줄 아는 눈을 가진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조선에서 전혀 순환을 당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얼음판 위에서 방망이를 든 여자와 남자가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러 갔다가 도리어 여자에게 얻어맞았습니다. 또 할아버지의 부탁으로 아이의 그림을 그려주다가 아이를 찾아 달려나온 아이 엄마의 매섭게 째려보는 눈초리에 붓과 팔레트를 떨어뜨릴 뻔한 오싹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조선의 여자가 모두 이렇게 사나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비지 랜드워가 조선의 여러 관습이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먼저 번에 울린 조선의 여자들과 서양의 여행자들이 바라본 조선의 신기한 모습 7가지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의 조선 일화 중에서 매우 인상적인 것 두어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둘다 1890년대 조선의 일면을 엿보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는 참수형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조선의 고위직 인물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답례로 받은 선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1891년 2월 6일, 조선에서는 7인의 사형 집행이 있었습니다. 세비지 랜드워에 따르면 1880년대 초에는 서울에서 사형을 집행하여 죄인의 머리를 거리에 일렬로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1883년에 조선을 방문한 퍼시벌 로웰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형장이 서울에서 20리 정도 떨어진 외곽이었습니다. 집행인과 죄인들은 성문을 벗어나 황량한 평원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지대로 한참 가야 했습니다. 세비지 랜드워는 7명의 포박당한 죄인이 새벽에 황소가 끄는 달구지에 태워져 집행인을 선두로 하여 형장으로 이송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현장을 스케치했습니다. 당시는 사형 집행의 기술이 거의 야만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현장은 보기만 해도 처참했고 엉성하게 분리된 머리와 몸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명은 영모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그가 서울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을 때 어슴푸레한 빛 속에서 절망적인 표정의 노인과 관을 짊어진 두 일꾼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간절한 표정으로 관을 짊어지고 온 일꾼들에게 돈을 조금 더 쥐어주며 조금만 더 가까이 가주기를 애원했지만 두 일꾼은 더 이상 접근을 거부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들켜 비슷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공포였습니다. 그 노인은 몰락한 양반으로 가진 것이 없어 아들을 영모죄에서 구하지 못했고 아들의 시신이나마 거두어 가려고 두 일꾼을 고용해 몰래 온 것이었습니다. 세비지 랜드워는 노인의 안타까운 사정에 아들의 시신을 찾는 것과 나르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노인이 아들의 신체의 특징을 가진 몸을 찾았고, 이어서 머리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두 일꾼이 기다리고 있는 언덕 아래로 운반했고, 두 일꾼은 그것을 관에 넣기가 무섭게 재빨리 어깨에 지고 언덕에서 사라졌습니다. 세비지 랜드워가 서울로 돌아가 성문에 도착했을 때는 성문이 닫힌 후였고, 아이들의 도움으로 성벽을 기어 올라 미끄러질 뻔한 고비를 넘기고 가까스로 착지에 성공했습니다. 그가 왜 삶의 반평생을 오지 탐험으로 보냈는지 잘 보여주는 부분인데, 그는 타고난 모험가였습니다. 영상의 이 그림은 그가 당시의 현장에서 그린 것으로 영국으로 돌아가 그대로 다시 그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화는 서양인이 서울과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다는 소문이 돌자
왕실에서 유럽의 그림 스타일을 보려고 그를 초청하여 초상화를 그린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당시에 조선군 사령관에 해당되는 고위 직책에 있던 민영환 또한 있었습니다. 민영환과 민영주는 그림의 모델로 왔을 때 엄청난 규모의 호위 부대를 대동하고 와서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채비지 랜도어가 기술한 그 당시의 조선의 왕실은 을미사변이 있었던 1895년 이후의 왕실의 모습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으며 여전히 권위와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림을 그려준 지 며칠 후에 호위병을 선두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뭔가를 이고 지고 왔는데 민영환이 보낸 감사의 서신과 선물이었습니다. 민영환이 보낸 선물은 그 당시 조선의 상류층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물로 주고받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달걀 400개, 토종 암탉 10마리, 돼지고기 쇠고기 40파운드 약 20kg, 견과류 한 자루, 감 한 자루, 표범 가죽, 대나무 발 등 채비지 랜도어가 한 달은 좋게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가 특히 마음에 들어한 것은 표범 가죽과 대나무 발이었는데 그가 영국으로 돌아갈 때 기념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